안녕하세요. 배송 컴퓨터의 배컴지기입니다. 오늘은 조립비 45,000원 조립을 해볼 건데요. 사양이, 와, 590X에 타이탄 2개 엠브링크. 와, 진짜, 와, 완전 끝판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지금 시점이 3090이 나온 시점인데 왜 타이탄을 쓰냐 하실 텐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래픽카드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메인보드, 그리고 순행까지 전부 다 ASUS로 맞추셨습니다. 그냥 ASUS 제품이 아니라 그냥 끝판왕으로 맞추신 거예요. 메인보드가 크로스헤어 포뮬러 제품이고, 그리고 파워가 토르 1200W, 그리고 순행이 루진 360입니다. 와, 가격이 얼마야. 와,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궁금하실 텐데, 그래픽카드하고 엠브링크 빼고 570만원대입니다. 컷헤어 1000D에다가 조립을 할 건데, 전면에 펜 8개, 그리고 후면에 펜 2개, 그리고 상단에 펜 6개가 들어갑니다. 아마 조립이 펜으로 시작해서 펜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8기가 4개, 총 32기가입니다. 와, CL16-3600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마 다 속으셨을 텐데, 저도 속았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지금 딱 봐도 타이탄이거든요. 타이탄? 타이탄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2080Ti를 타이탄으로 옷을 갈아입힌 녀석이라고 해요. 오, 안 물어봤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슬리빙 케이블이 파워 24핀 하나, 그리고 8+8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슬리빙 케이블이 원래 시장에 나왔어요. 플러스 제품이 나왔는데 고객님께서는 신형이 안 이쁘다, 구형이 이쁘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신형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구형을 고르신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조립비가 45,000원입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45,000원 되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립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립이에요. 고객님께서 45,000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팁으로 3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분들 때문에 너무나 할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너무나 간단한 조립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다고? 자, 어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제품은 AMD의 젠3 버미어 제품입니다. 라이젠 9 5950X 제품이에요. 와, 이놈의 성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바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온 제품은 ASUS의 크로스헤어 포뮬러 제품이에요. 와, 끝판왕이죠. X570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커스텀 순행을 하라고 나온 제품인데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커스텀 순행하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묵직한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나 끝판왕이라고 말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열고, 그 다음에 CPU를 살짝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쏙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 다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CPU 장착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장착해 주도록 할 거예요. 서린 CNI에서 유통하는 제품이에요. 디스킬 32기가고요. CL16 제품의 3600 제품입니다. 타이가 총 4개예요. 타이가 1개, 2개, 3개, 4개. 오. 여기다가 정품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품은
삼성의 970 에보 1테라 제품입니다. 오, 1테라 바로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M.2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밀어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를 제거하고 바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데다가 바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오호!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메인보드까지 장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허.